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달라는 이메일이 최근 대량으로 유포됐습니다. 이 발신자는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부처들이었는데 해당 기관들은 이런 메일을 보낸 적이 없다고 밝혀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조기호 기자입니다. 문제의 이메일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된 의견 수렴이라고 시작합니다. 북핵 정책 마련에 필요하다며 의견을 담은 회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메일은 국책연구기관 근무자 4명을 포함해 정부기관 등에 대량으로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발신자는 청와대와 외교부, 통일부 등 3개 기관의 4개 부서였는데 청와대와 외교부 등에선 이런 메일을 보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에 존재하지도 않는 외교안보실 등 부서 이름도 잘못 표기했습니다. 청와대는 서면 브리핑을 통해 최근 대량 유포된 청와대 사칭 악성 이메일 사건은 관계당국이 합동으로 면밀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불순한 의도로 메일을 보낸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연관된 사이버 테러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킹 가능성도 있다며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해커들은 관심사가 있을 만한 정보들을 메일 내용에 삽입을 해서 악성 코드를 함께 유포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발송에 사용된 이메일이 국내 대형 포털 사이트 계정임을 확인하고 해당 포털 사이트를 압수수색해 발신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SBS 조규호입니다.